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람 보지 말고. 다소 제가 부족한 사람이더라도 음료가 좋은 나. 제1회 블랙로드배 천하제일 BB 대회 브루잉 베리에이션 대회입니다. 우리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브루잉 커피가 좀 더 많은 베리에이션으로 사람들이 알려질 수 있도록 첫 번째 대회를 개최합니다. 첫 번째 대회 첫 번째 출전이 저인데요. 제가 준비한 컨셉은 브루잉 커피로 만드는 에이드 느낌의 메뉴입니다. 만들기도 정말 간편하고, 혹시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 아십니까? 표정이 근데 굉장히 전투적이시네. 제가 만든 컨셉은 이제 리치라는 음료를 이용해서 만드는 음료고요. 바로 한번 제작해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왜 가난할까? 왜 가난할까? 이 음료를 먹자마자 가난한 겁니다. 리치한, 부자가 되기 위한 그런 토닉, 리치 커피 토닉. 리커토닉입니다. 리커토닉. 자, 조금만 기다리시면 바로 준비가 됩니다. 이 음료는 눈으로 즐기고 입으로 또 즐길 수 있는 굉장히 다채로운 게 있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이걸 부으면 이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보시죠. 매장에서 만들기도 굉장히 간편하고 비주얼적으로도 좋고 심지어 맛도 드셔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이제까지 리치로 이런 브루잉 메뉴가 나온 적이 없었죠? 비율이 전부 다 다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침이 되게 잘못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다섯 명이니까 다섯 명 취향대로 제가 넣은 거예요. 제 취향이 뭔지 알고 이겁니다. 왜냐면 커피를 좋아하시니까. 예? 바로 마무리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간편하게, 아, 커피 설명을 안 드려요. 커피는 이번에 블랙로드 커피에서 출시한 소르베라는 커피입니다. 그래서 소르베가 열대과일 느낌이 있으니까 그 열대과일 느낌에 이제 리치로 그걸 가미하고 이 음료를 먹어서 돈을 벌 수 있다, 리치해진다,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느낌을 이제 만들어주고. 바리스타들 중에서 돈 없으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음료를 제작을 해봤습니다. 먼저 아니면 오셔서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색깔 이쁘네. 색깔 굉장히 이쁘죠? 자, 먼저 한번 드셔보시죠. 아, 죄송한데 이거 다 이제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한 명 한 명. 아, 제가 드릴게요. 아, 이거 드셔보십시오. 놀라실 겁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놀라운 맛이죠? 눈으로 먹고 입으로 즐기고. 색깔 때문에 그렇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표정 관리 좀 해야 돼. 이 맛이다. 아, 진짜 제가 의도한 딱 그 맛이에요. 열대과일. 아니, 커피랑 음료가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만들기도 간편하고 사람들한테 뜻도 줍니다. 부자가 될 수 있어. 리치 커피 토닉, 리커 토닉. 의미 전달은 재밌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맛적인 부분에서는 되게 에스닉 톤이 좀 낮았고요. 시럽 같은 스위니스가 있었는데, 향에서는 약간 로즈 같은 게 리치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티 같은 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대박. 느낌도 좋았었고요. 사과 느낌도 났었습니다. 와.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들어간 음료들에 비해서 생각했던 것만큼 질감이 높지가 않았다는 거. 아, 그건 죄송한데 제가 의도한 거예요. 아, 왜냐면은 이거 맛이 편하게. 진짜 사위원한테 걔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 먹으면 부자가 될 것 같은 리커토닉 점수는 100점 만점에 70점을. 아, 와, 진짜 감사합니다. 평등 없이 음료로만 주십시오. 그 다음 사람들 음료가 얼마나 쓰레기일지 그걸 보시고, 그걸 보시고. 왜냐면 야, 지금 우리 첫 쓰레기라는데? 아니, 첫 음료가. 아, 부탁드릴게요. 일단 좋았던 점이 두세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커피하고 진짜 신기했거든요. 커피하고 토닉하고 주스가 들어가는 걸 봤는데, 그 입에서 정확하게 젤비의 커피, 토닉, 주스 이렇게 네 여대가 딱 됐어요. 와, 맞아요.
그렇게 하고 진짜. 되게 좀 다양한 노트들이 나왔는데 아. 떨다 먹기 힘들다 물로 주스를 만든다면 이런 느낌 조금 화난다 완전 탄산이 혀를 기분 나쁘게 때리는 그래서 진짜 솔직히 무슨 의미로 이 맛을 낸다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서 돈 주고 솔직히 나오면은 조금 화가 날 것 같긴 하거든요 진짜 아, 해외 가본 경험 없으시죠? 20점. 아, 예? 진짜 이건 음료의 평가 아니야, 20점. 오케이. 아, 근데 제가 생각하니까 어디 경험이 많이 없으시죠? 왜냐면 이런 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일 수가 있거든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모든 시험 점수가 다 맞아 떨어졌을 때 100점에서 시작해서 감점을 하고 2점을 넣는 방식으로 채점을 했습니다. 진짜 합리적이십니다. 네. 그래서 100점에서 시작해서 아까 준비가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예? 시험 중 자리 이탈. 우와 그거까지 간다고? 마이너스 10점. 그리고 아까 5잔을 제가 유심히 봤는데 요 맨 처음 내려준 커피랑 끝에 내려준 커피의 비율이 달랐어요. 비율이 맞지 않았던 점, 마이너스 10점. 그리고 이제 이런 위생적인 측면에서 아까 저희가 다 치킨을 먹었는데 젓가락으로 스티어링 아, 젓가락 깨끗하게 씻은 거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10점. 아니 아무것도 아니었네. 아까 그 이제 장재혁 패널님께서 말씀해 주신 레이어드가 됐다는 거는 섞이지 않았다. 어우러지지 않았다. 아, 이거야말로 탄파 판정 아닙니까? 아, 저 강력하게 이의 제기합니다. 아니, 김사 아,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0점. 그리고, 이게 먹었을 때, 아까 그 블랙로드 커피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맛있는 소르베라는 커피 원두를 소개해 주셨는데, 그 특징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10점. 동의하시나요? 저제 차례인데 얘기할게요. 아,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나 조금 긍정적인 느낌은 바리스타들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진짜. 플러스 10점. 아, 감사합니다. 그러나 희망이 그 보인다. 마지막에 그 실체가 드러나요. 인성? 다른 음료들은 안 봐도 원하다. 그 다음 사람들 음료가 얼마나 쓰레기일지 죄송합니다 거기서 마이너스 10점 도대체 얼마 마이너스 아니야? 50점 50점? 아 그래도 옆에 저분보다는 훨씬 좋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는 아쉬운 것부터 먼저 그냥 얘기할게요 토닉 맛이 조금만 줄었습니다 아 그건 어쨌든 개선 가능하죠 제가 얘기하고 있는 아 예 죄송합니다 말 끊으면 감점인데 네. 그리고 리치 맛의 그 단맛이 조금만 더 있었습니다 그게 약간의 밸런스가 조금 아쉬웠다 아, 전체적인 맛은 좋았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소르베 말고 조금 다른 거였으면 오히려 조금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말 듣고 싶은데 해봤습니까? 계속하시죠 그의 실체. 실체가 아, 실체. 약간 난 좀 점수 높게 줬는데. 저는 이제 실수좀 그렇네. 진짜 맛있었어 그 주신 거. 저는 돈을 내고 먹는다는 어차피 그 취지가 있으니까 내가 돈을 내고 과연 이게 음료를 먹을 수 있을까 이걸 좀 많이 봤습니다. 와 진짜 잘했다. 만드신 분의 의도도 분명히 점수에 들어가야 되고. 와 진짜 점수 잘 줬다. 그렇죠. 저는 그 맛과 그냥 의도. 두 가지 뭔가 스토리텔링 아 부자가 될 수 있다 될 수 있죠 예 저는 돈 많이 벌어야 되겠죠 예, 지금 힘드신 이유가 이 음료를 먹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 근데 제가 말 안 끝났는데 예? 제가 아직 안 끝났는데 말이 자꾸 중간에 들어오시네요 예 스토리텔링이 좋아서 그것도 커피 맛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70점으로 대박 됐다 공정하게 제가 정말 공정하게 아 진짜 제일 공정하신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겠는데.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줄지 않았어요. 전 일단 거의 한 모금 마시고 제가 먹으면 되시죠? 제가 한잔 안 했습니다. 아, 왜냐면 만들어 드린 분한테 어떤지 알아야 되니까. 제일 맛있는데. 분명히 제 취향에 맞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줄지 않았어요. 아, 제가 줄여 드렸잖아요. 일단 먹었을 때 맛의 의도 저는 못 느꼈거든요. 약간 역한 트로피컬 느낌이 나가지고 파인애플 껍질 부분? 아, 맞아요. 수박 흰 부분. 와, 정확하다. 맞아요, 그거. 우린 거였구나. 네, 그 느낌. 아, 일부러 단맛을 좀 뺐죠, 지금은. 밸런스가 맞지 않았다. 그리고 PT는 그냥 부자가 될 수 있다? 약에 간다? 어그로를 끈다? 요 정도? 그래서 저는 일단 맛에서는 점수를 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진짜. PT로 점수를 주는 걸로 해서 저는 와, 경님 영상 만들었으면 바로. 오케이. 자, 다음 사람 가시죠. 아,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시사회 몇 점? 내가 다 기억한 70, 20, 50, 70, 10. 정확하게 기억해. 70? 50? 아, 70, 20? 70. 아니, 진짜 근데 못 먹을 거 줬어. 한 달 다시. 5명이 점수를 받아요.